썰었잖아요. 꼬막꼬막. 그러면 이제 장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. 간장에다가 고춧가루에다가 그리고 매실도 조금. 매실. 네. 어머니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세요 혹시? 평소에 즐겨 부르시는 노래. 듣는 걸 좋아해요. 춤은 안 좋아해요. 하도. 신화 씨들이 또 노래를 하시면 어머니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어요. 춤도 나올 수 있죠? 짜짜라짜라짜짠짠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이리로 양념장 이렇게 해 갈아서 멘붕 옆에서 이어주면 되고요. 순식간에 모든 게 다 들어갔는데 적긴 적었어. 근데 양을 못 봤어. 그럼 아무 소용 없어요. 막 넣으세요. 넣어갖고 넣는 순간에 이거 뚜껑을 덮지 말고요. 저어주세요. 이제 이렇게 하다가 한번 까보시는 거예요. 굉장히 잠깐 하셨는데 이거 뜨거우니까 이제 깔 수가 없잖아. 그럼 이걸 이걸 놔두고 이제 저거 닭을 우리 해봅시다. 그래 이제 간장을 이게 왜 이렇게 이거 봐요 이거 간장 간장을 조금만 넣고 세 스푼 넣는 것 같아요. 세 스푼 다 넣어. 그래가지고 꼬막이 이렇게 자리 좀 비켜주실래요? 비켜 이거 뭐예요? 마늘 넣습니다. 마늘 이것도 그냥 이건 좀 뭐예요 이게? 감자. 당근 못 봤지? 감자, 이거. 당근 이거 네. 그래가지고 이걸 넣는 거예요. 물엿하고 매실만 넣으면 돼요. 이게 레시피가 복잡하지가 않네. 꼬막, 꼬막 다, 아이 꼬막을 이걸 다, 아이 꼬막을 이걸 다. 누구야? 아이 이게 뭐야? 꼬막을 왜 먹어? 몇 개 먹는 거지? 밥 맛까지요. 이래가지고 양념장을 그냥 이렇게 예쁘라고. 아, 내가 까먹었지. 아 이제 다 됐어. 양념 좀 바릅시다 어머니. 양념 한번 바를게요. 아.